안녕하세요. 성호 육내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쪽파밭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며칠 전서부터 한 10일 전서부터 이제 일부 쓰러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쪽파 종구가 지금 알맹이가 크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쪽파 수확 시기를 결정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종구가 많이 크게 되면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넘어갔다 그래서 이게 금방 이 종구가 크게 된 거는 아니고 이제 수확 시기가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 보시면은 현재 지금 한 반 정도가 이제 잎이 이제 뒤로 젖혀졌는데 원래 이제 곰팡이병이 생기면 이렇게 이파리가 젖혀지는 게 아니라 노랗게 말라서 이제 밑에 뿌리가 썩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곰팡이병은 그냥 뽑아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고자리 파리약도 뿌렸고 가리도 한 두 번 정도 줬고 이제 3월 달에는 질소질비료도 한번 줬고 그래가지고 이 쪽파가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실망스럽게 겨울에 날씨가 춥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또 죽고 현차놨는데 그래도 이제 정성을 들여서 조금 이제 관리를 잘 해줬더니 이제 수확 시기가 가까우면서 이제 이 쪽파 개수가 이제 큰 거는 한 개 심고 조그만 건 두 개 심었는데 그래도 20배에서 한 30배 정도는 이제 가지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저희는 하우스가 많으니까 이제 하우스에다 바닥에 이제 부직포를 부직포나 빨고 그 위에다 이제 망을 이제 피고서 망을 한 두 겹 정도 피고서 이거를 이제 뽑아다 간주랑이 쭉 널어 놓게 되면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제 마르게 되면 이제 노란 컨테이너 박스에다 이제 담아서 쌓아놨다가 이제 올해 이제 8월 초순경에 요거를 이제 끝을 가오로 제 잘라가지고 이제 많은 거는 일부 이제 택배 판매, 현장 판매, 이제 배추 모종 팔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종자일 거는 9월 한 10일쯤에 다시 이제 쪽파를 심으면은 이제 겨울을 나고 봄에 이제 잘 이제 새싹이 나와서 커가지고 요소비료 초기에 한번 뿌려주고 나중에 가리 두 번 쩐져주고 그다음에 이제 살충제 입제 고자리 파리약 한 이제 3월 말경에 한번 뿌려주고 그다음에 4월 말경에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면 이제 고자리 파리 방제도 되고 이제 좋은 쪽파 종구를 이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무비니로 멀칭하고 이거 하나씩 심었을 때는 처음에 앙상해가지고 이게 언제 커서 쪽파 노릇을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매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큰 거 하나씩 심고 조그만 거 두 개씩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쪽파가 이제 한 20, 30배로 불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마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년에는 이렇게 이제 저 쪽파 그 대파 씨 생기는 거 마냥 이렇게 이제 종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연그러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영양분이 손실되니까 요거 올라오는 쪽파 종구는 아무래도 이거 안 달린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아가지고 내일 요거를 다 이렇게 잠깐 이게 잘라서 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잘라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쪽파 저기 종구 이거 받는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 이런 거는 좀 잘라서 버리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요거 하나 뭐 완전히 연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이제 몽우리가 터지질 않았는데 지금 몽우리가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것도 영양분을 뺏겨서 연그러 갈 것 같아서 내일 이걸 제가 잘라 내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싹이 났으면은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자르시는 게 좋고요. 요 수확 시기는 제가 이제 한 포기를 뽑아볼 텐데 요걸 뽑으셔가지고 이 쪽파 종구가 너무 하얀 거는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고 약간 노르스름 하면서 일부 이제 붉은 색깔도 약간 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확 시기가 돼서 어느 정도 다 연그러가지고 이제 90% 이상 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면은 뭐 이파리가 뒤로 젖혀지고 좀 저기 한 것 같아도 쉽지 이렇게 지금 한복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게 나 손으로 뽑으려나 모르겠네. 아유, 한포기가 늘어져서 그렇지. 지금 이제 한포기를 한번 뽑아봤는데 한 개씩 이제 이렇게 퍼지니 말이요. 아, 거짓말 같다 진짜. 지금 이제 한 포기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한 포기를 뽑아보니까
그래도 쪽파 종구 알맹이가 지금 많이 컸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더 톡톡 삐져야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건조할 때 말로도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지금 뿌리도 싱싱하고 쪽파 종구도 아직 톡톡 삐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요 하나 떼어보면 아유 이게 지금 또 갈라지잖아 이거 봐. 이거 한번 제가 세려볼까? 몇 개나 되나? 야 떼어봐야겠다. 요것도 두 개인데 여기도 또 하나가 있으니까 봤어? 요것도 지금 요것도 양쪽에 또 갈라지잖아 요것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네 개예요. 네 개 다 두 개씩 갈라 여기도 다 갈라지네 이거 봐. 그냥 이거 두 개씩을 안 쳐도 그냥 하나 두 개만 쳐도 세 개 네 개 요거 다섯 개 여섯 개 요거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13개, 14개, 15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개인데 요게 또 반씩 갈라지니까 요게 또 갈라지는 여기 다 요것도 하나 갈라지 이거 갈라지잖아. 이게 58개가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한 포기가 하나 심은 게 이게 따지면 하나씩 다 떼기로 말하면 58개가 불어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이게 떼어보니까 이렇게 톡톡 더 삐져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통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확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연걸면은 아주 작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비도 와서 수분도 빨아먹으면서 쪽파 종구가 잘 크고 그래서 한 일주일 후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수확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쪽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쪽파가 쓰러져서 썩는다고 다 뽑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문자로 저 영상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낸 거 보니까 이제 막 커가지고 하얀 색깔을 다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하여튼 이게 약간 붉은스러운 노란색을 띠면서 톡톡 삐져가지고 반만하게 생겨야 이게 수확 시기가 된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때 수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대개 쪽파 제가 수확을 할 때 보면은 5월 20일에서 25일쯤 수확을 하니까 저희도 말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일주일 됐어도 이게 워낙 싱싱해가지고 아직 지금 뭐 흑성 흑방병 걸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동안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확할 때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쪽파 종구 이런 때 수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통통 여무른 걸 수확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하기 때문에 아직은 멀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수확 시기가 한 90% 이게 이제 종구가 이제 날짜가 지나서 크게 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하지가 않고 약간 노릇노름하게 단풍을 들 정도로 됐을 때 수확을 하시는 것이 좋고 또 너무 이파리가 바짝 마를 때까지 늦게까지 놔둬가지고 이게 이파리가 다 마를 때 수확을 하시게 되면 저기 말릴 때 싹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싹이 빨리 나니까 이 수확 시기를 너무 늦춰도 안 되고 최하 한 90%에서 95% 여물었을 때 그때 수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뭐 할 일은 이제 조금 열흘이나 일주일 이상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확하시게 되면 마당이나 아니면 하우스나 아니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집이나 끈으로 엮어서 추녀끝 그늘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면은 뒤지도 않고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잘 말릅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필요하실 때 이제 풀러서 이제 잘라서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심어놔야 아직 멀었어요.